안녕하세요. 송영호 유튜브는 어떤 의미냐? 여기서 선생님 계정이 있어요. 근데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선생님은 그 유튜브에 약 4천 개가량의 영상을 탑재했어요. 그 중에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데, 송영호도 검색을 해봅니다. 사용법, 송영호를 이용하는 법이에요. 여기 유정 계정이 있어요. 그렇죠? 송영호 계정이 있으니까 이거를 바탕에다가 해놓으셔도 되고, 그냥 유튜브를 바로 가게 해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방법, 문법 공부를 할때 이렇게 하셔라는 거야. 선생님 이름을 관계대명사, 그러면 관계 대명사, 그리고 송영호 한칸 띄고 이렇게 검색을 하셔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관계대명사 학습 방법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여기 관계대명사 손, 여기 이렇게 노래로. 저 주소 말하는 거? 최근에 유튜브 나이 이런 버전도 있고, 2학년 강민지가 지금, 강민지 지금 3학년이에요. 요 제스처는 선생님이 개발한 거예요. 사람 인자. 사람 아니다. 사람 아니다. 미션 질문 또 역할에 따라 셋 중에서 잘 골라. 이런 식으로. 선생님, 네. 네, 그게 우리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 위에 주소가 떠요. 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브이스. 인재야. 인재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동태도 마찬가지. 수동태도 이렇게 수동태하고 종료 오신다. 이렇게 문법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수동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 여기다 다 여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노래를 다 만들어놨어요. 즐거운 노래 즐기다가 보면 저절로 익혀집니다.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송영호 유튜브를 하셔도 좋다. 그 다음에